그 관련된 기출문 제가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제 못 풀어본 문제 중에 안 풀어본 거 있어요. 그 사회 계약서 같은 거 가지고 제가 한번 보는데, 일단은 이제 그 206페이지에 6번, 6-1번만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사례를 읽으면 무슨 말 작가시오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사조는 권리 전정과 관련된 거죠. 6회 사상으로 정상받은.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것들은 미국의 독립용어서, 그 다음에 다는 그 프랑스의 인권선언서, 국민의회 때 공부된 거고요. 그 다음에 라는 무솔리니 한 연설 내용인데요. 여기는 일단 1번 문제 보면, 자, 가나다를 읽었다면 수가 어떻게 반복했는지 쓰시고, 자, 가와 나와 가는 각각 노크, 루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읽었다면 일단 생명, 재산 등 자연권은 존재하지 않고, 그 뭐냐면 그 자연권은 어디만 정해서 그렇죠? 자기 어떤 생존을 인정하는 권리만 받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무질서한 자연 상태를 탈피하고자 왕과 인민 간의 어떤 사회계열 체계라고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줬다. 그래서 그 당시 자연 상태가 뭐 평화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런 노크와 루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노크의 저항권 사상 같은 것도 비판하고 이런 내용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영문도 넘어가서 여기 아니라 잠깐만 좀 살짝 뒤로 넘어가야겠냐? 자, 216페이지 보세요. 자, 216페이지 이제 사전식 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위클라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쓰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쓰시오. 자,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은 근대 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과거와 크게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상업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전환되었고, 예, 자, 이렇게 새로운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라고 하죠? 상업자본주의라고 하죠? 예, 거기에 이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 요거는 경제와 관련된 건데,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그다음에 그 예전에 중산주의 정책에서는 그 정부 모든 걸 간섭했죠. 근데 자연법, 경제도 자연법이 있듯이 간섭하지 마라.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만 하냐면서 그러겠죠. 주당시 경찰, 국방, 치안, 야경 국가로 배격한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과 역사학을 좀 볼게요. 국제법은 16세기 후반에 17세기 사이에 분쟁과 전쟁, 특히 종교전쟁, 삼신전쟁 같은 종교전쟁의 참상을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전쟁에서도, 자연법을 통한다. 그래서, 적어도 전쟁 안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선이 있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로티우스가 제창한 법이 국제법이죠. 그래서, 이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전쟁과 통화해가는 법, 그 명칭 있죠? 정확히 좀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340페이지 보세요. 자, 1340페이지 주 842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 입각하여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저술하였다. 그는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워할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그리스도교 사이에 횡행한다고 개탄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즉 국제법을 제창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역사학인데 뭐 빚고 해도도 뭐 다 보시고
거기에 레드워드 기본 있죠? 노마드족 생활사를 기술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축률이 나왔다는 거. 볼케는 그 당시 루이 14 시대마다 민족들의 소속과 민족이라는 에세이 등을 서술해서 정치사 말고도 문화사를 제창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기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341페이지 보세요. 자, 1341페이지에 보면, 이게 에드워드 기본이신 거예요? 846번, 847번. 1342페이지에, 846번하고 847번이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1768년경부터 집필을 준비하여 1776년 2월에 첫권을 간행하고 연이어 전 6권으로 1788년 완간한 로마지급 사망사는 로마가 가장 번성을 누리던 오연제 시대부터 즉 1096년부터 180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다섯 황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우쿠스 아우렐리우스 이후 로마는 스티기를 겪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간부터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북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1300여간의 역사를 다룬 로마사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저서라고 평가받는 저술이다.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의 쇠망을 하나의 커다란 원인으로 귀착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예컨대 기본은 로마 문명의 쇠망한 주 원인이 야만민족과 그리스교의 파괴적인 힘에 있다고 보았다. 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났고 근대로 넘어가요. 근대. 아마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근대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교재가 이게 이제 표본을 잘못 그려놨어. 그래갖고 그 서양 근대사 대충 우리 분석법을 보면 근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소년을 해놓은 거 다운받아서 이제 좀 봐보세요. 자, 일단은 정치로 보면 많이 나오게 독일 통일이에요. 그래서 뭐 서양 정치의 독일 통일의 성격, 프랑크푸르트 국민의 간세동맹, 비스마르크 외교 정치, 문화 정치 등등. 최근에 프랑크 헌법, 제국헌법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자유주의야,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등 혁명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또 뭐라고 해요? 홉스본이 유명한 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혁명이 일상화되어 있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 최근에 나오는 원료선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2차 인크루전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상적으로 보면 민족주의 시대죠. 그래서 19세기 때 민족주의인데,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침략적 민족주의의 차이점을 보는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자연주의, 19세기 사상들,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제 마르크스, 이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영향받은 노동조합, 프랑스나 여섯과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영국의 이제 한국의 입헌 정치의 발전,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자, 그 혁명의 시대에 이제 단초를 얻은 나라가 영국이죠. 네, 왜냐면 여기 영국은 잉글랜드를 의미하죠. 이제 잉글랜드에 이제 그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영국은 자체적 사회경제적 발전이 일어나요. 자, 그래갖고 이제 제1차 인크루전운동과 제2차 인크루전운동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보는데, 먼저 전체적인 한번 시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일단 15세기 때 그 영국에는 모직물 산업이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인크루전 운동이 이제 조짐이 보이는데, 모직물 산업이 발달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영국은 모직물이 발달된 게 아니라 뭐죠? 양모를 주로 생산했던 국가들이죠.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직물 만들어갖고 전 세계 그 유럽 시장에 갖다 파는데, 그 15세기 들어가면서 패스트에서 그
널리 이제 네덜란드에 확산되니까 거기에 이제 피해보자 모시물 기술자들이 일부 어디로 가냐면 잉글랜드로 건너와요. 잉글랜드도 자체적으로 모시물 기술을 가지게 돼.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프랑스 지역하고는 네덜란드 지역은 협력관계였죠.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대립관계가 조금씩 변화가 시작해요. 그래서 농촌수공업이 발달되고, 이걸 이제 유럽에서는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얘기, 뒤에 얘기할 텐데, 그냥 자연농민층이 등장하고, 16세기 때는 모시물공업 건설하면서 무슨 운동이 났죠? 제1차 인클루즈 운동이 났죠. 그래서 그때 이년들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도시로 가죠. 근데 도시로 갔지만 거의 할 게 없어. 그게 빈민들로 이제 전략을 했고, 그 다음에 3분할제 젠트리, 용원, 그 다음에 임금노동자, 그 친구들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농업자본주의가 시작됐다. 네. 그 용원 중심으로 농업자본주의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때 들어가서 농업혁명, 제2차 인클루즈 운동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업경영 합리화가 일어나. 그 가운데 방출된 인력들은 어디로 갔죠? 도시로. 때마침 그 당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요. 그러니까 그 18세기 넘어가면서 18세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흡수되죠? 산업혁명 노동자로 흡수돼. 물론 흡수된다는 게 갑자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농촌에서 방출돼가지고 그 도시로 올라와서 곧바로 노동자가 된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농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1, 2차 농업혁명을 거쳐서 인구조 운동을 거쳐서 농노조 완전히 붕괴되고 용원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직물공업이 발달됐죠. 모직물공업. 그래서 이제 농촌 기반으로 발전했는데, 장가로 쳐보셔야 되겠네. 제1차 운동, 인클루즈 운동의 전개 배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위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 동질성을 이제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정책이 이제 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는 그 당시 그 모직물 수출이 그 당시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주층,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위층, 이들들이 서로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모직물 수출 관련돼갖고, 가세나 독점권, 각종 부가금, 외국 고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일치 단계나 목소리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계층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영국사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장단 소재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젠틀이다 그러면 자기 땅은 이렇게 우리처럼 분할 상속을 안 해요. 우리가 조선업인들 적장자 상속을 하지만 이때도 적장 많이 갖는 거지 원칙적 분할 상속이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의미는 장자 상속이야. 그러니까 친절하게 누구한테 줘요? 장자한테 줘. 그러면 나머지 천안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가냐? 도시로 올라가요. 도시로 올라가서 상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영국에서는 상인하고 젠티가 동일한 계층이에요. 같은 다른 일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 친척하고 관련돼 있어. 친가 돼요.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처럼 계급적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는 귀족이면 귀족, 상인은 상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영국은 소속 가층 계급이 직종만 달리한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영국의 어떤 계층적 공지성 이런 것도 이제 강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공과 무역이 발달된다는데 이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을 그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 여기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오리지널 그 산업혁명이 있죠. 산업혁명 전에 산업혁명이 있었어. 17세기 정도에 이걸 영국에서 뭐가 갔다? 1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2차 산업혁명도 있겠죠? 그거는 요게 2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뭐죠?
19세기 중반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산업혁명을 뭐라고 한다?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용어상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할 때는 이러지만 여기 1차와 2차가 붙을 때는 산업혁명 전과 후예요. 이게 1차고 이게 2차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유럽은 쉐이크체인 형성이 됐는데, 이들은 상당수가 이제 뭘 받아들이냐면, 그,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 이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4인 출신 중에 이제 청교도들이 많고, 앞에 있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인구가 증가되고, 런던이 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자율이 하락해서 유동자본도 증가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좋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금융부담이 그만큼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규산업, 석탄산업, 철사, 유리, 비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1차 산업이 발달된다. 특히 이제 뭐, 철사나 유리, 뭐, 비누, 이런 것들은,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1차 인구 운동의 결과야. 왜냐면 이제, 그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이 다른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철조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을 끝까지 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사나 비누,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인구조 운동 볼게요. 인구조 운동은 크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1차 인구조 운동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구분되진 않아요. 예. 네. 그렇지만 보통 인구조 운동할 때 감염병을 통과시킬 때 보통 이제, 붙이는데, 1차 인구조 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그러니까 16세기 정도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면 모종방공을 발달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종의 수요가 증가되고 양을 기르는 목장의 수가 증가되고요.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울타리 안 쳤죠. 이걸 뭐라고 하죠? 개방농장자라고 하죠. 근데 이때부터 울타리 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운동을 뭐라고 하죠? 울타리 친다 해서 인클로즈라고 하죠. 주로 이제 예전에 그 지주들이 그 마을 공유지를 뺏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땅을 이제, 선포하고, 거기에 물탈 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주주 밑에서 일했던 소장들이 어떻게 될까?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들이 이제 그, 몰락하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도시 올라가. 도시 올라가서, 구걸을 힘이 되고, 또 첫 번째 뭘까요? 마지막으로, 농업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계약, 그, 소재물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그 대신에, 임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제 지주들도, 이제는 그, 소재를 동등하게 나눠주지 않아요. 경제권은. 누구한테만. 좀 똘똘한 게 있죠.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사람들의 경제권을 모아주죠. 그래서 이제, 농촌 사회는 세 개 계층이 형성돼요. 일단 지주 계층이 어떤 계층? 젠트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젠틀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착용하거나 자기 땅을 가져가 같이 농사짓는다. 요목 계층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지주 자본가에서 차지하는 그런 계층들이 요목 계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소장수가 없이 그때 그때마다 품팔이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임금 노동자.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죠. 이런 얘기에서 그것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상분할제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도시 올라와 부산자 효과가 전환되고, 상분할제가 이제 성립되면서 생산자 생산수단 줄대. 이 말은 뭐냐면, 농촌사의 생산수단 뭐죠? 토지였죠. 그래서 예전에 소장군들은 비록 자기 땅은 아니었지만, 경제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들이 그들과 땅과 분리되면서, 이제는 남의 땅에다가 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 생산수가 분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 2차 인클루전의 농업혁명의 배경이 돼요. 자, 2차 인클루전 운동 보자. 자, 2차 인클루전 운동을 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때까지 이제, 이루었던 건데, 결국은 이제, 2차 인클루전 운동의 배경은 뭐냐면, 영국의 인구가 집중되 여기 인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급증되면서 전통의 농업 생산 방식을 가지고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영국 농촌에는 이제 자본주의적 어떤 농업경영 방식이나 경작지 증가, 농업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2차 인클루즈 운동이에요. 2차 인클루즈를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 무슨 의미가 하면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농업혁명. 자, 2차 인클루즈 운동은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농산물, 농업기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 그래갖고 교대 농법이라든지, 계량 농축 보급이라든지, 계량 육작 보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죠. 그리고 가축사회를 실현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 효율성 높이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가, 중세시대 때 토지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산처리였죠? 그래갖고 이 분산된 토지들을 뭐야? 하나 합쳐. 근데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환을 토지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토지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의뢰서 뭐죠? 법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인클루즈 법을 통과시켜서 강제로 교환을 하죠. 그래서 토지를 집중시켜갖고 한 사람이 강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보통 2차 인클루즈를 뭐라고 하냐면 입법 인클루즈, 의회 인클루즈 운동이라고 해요. 왜냐면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인클루즈 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죠. 자, 하여튼 그런 인클루즈 운동 결과 토지에 있는 농민들이 어디로 집중되었다? 도시로 집중되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준다. 그런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2차 인클루즈 운동을 주도했던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예? 자본가적 차지농민이죠. 용문 계층들. 이들이 이제 농사계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집중, 이런 것들을 적극적이었다. 계속 되는지 몰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가적 차지농을 배경으로 해서, 경영 부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그, 잉글랜드의 어떤 16세기, 17세기 농촌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제시된 것이었고, 그 역할 모델이 됐던 것이, 그게 뭐냐면, 자본가 시차전의 역할을 느꼈던 것이 용문계층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로 넘어갈게요. 자, 청교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금성부산 한번 볼까요? 금성부산. 이게 그 7페이지 하고 이게 7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말했던 거요? 16, 17세기 16, 17세기에 영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농촌에서는 장대가 무너지면서 자연 농민층이 형성되고 지주층이 젠트리가 부상하였다. 젠틀리는 토지를 집중시키고 토지의 울타리를 불러치는 인클로즈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젠틀리는 이런 부를 바탕으로 농촌 사회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하였다.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 등 시민계급이 성장하였다. 젠틀리와 시민계급 중에는 신교도인 청교도들이 많았다. 청교도들은 의회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세력이 강하였다. 이들은 왕실의 사치와 부패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인권주의 전통을 지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튜더 왕조를 이은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과 국교회를 고수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들을 상업하면서 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왕과 의회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 청교도는요? 청교도 행정, 제임스 1세를 기리는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박해하자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없는 과세를 문제하고 자의적인 인신구속을 앞서고자 했다. 그의 전쟁 비용이 필요했던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그 후에 한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1년 만에 다시 의회를 소집하였다. 소집된 의회는 국왕이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왕은 의외도 무력을 탄압하였고 의외도 무력을 조양하였다. 마침내 왕당파 오해파사의 내란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청교도는 명령한다. 오해파 문제를 입은 사람은 젠틀리 출신의 독실한 청교도인 크로멜이었다. 그는 왕당파 분열을 극파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하여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크로멜은 호국 경험을 취임하고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책을 펼쳤다. 또한 항해법을 제정하여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아일랜드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크로멜의 독재 정치는 정착 국민을 했고 그가 죽은 후에 왕조의 폭도되어 찰스 2세가 즉위하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청교도를 이제 볼게요. 청교도는 이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청교도를 한번 이어놓은 부분을 이제 설명할 텐데,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스토트 왕조죠. 그래서 이 스토트 왕조의 정책 목적은 뭐냐면, 의회와 대립하면 가정에서 왕권을 가져갔던 거예요. 투더 왕조 때까지는 의회와 협력해서 했죠. 이때부터는 그 정통 같은 걸 잘 몰라도 스토트 왕조는 의회와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 정책을 이제 보면요. 그 이게 항상 정책 목적이 왕권관을 하면서 종교 정책과 또 관련돼 있어. 그러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는 영국 국교에 강화했지요. 그래서 영국 국교를 강화해갖고 그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때는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의 종교는 뭐죠? 영국 국교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제임스 1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예? 누구의 아들? 메리 스토트의 아들이죠. 그 메리 스토트는 카톨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할까봐 죽였잖아요. 엘리스 왕이. 그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였는데, 원래는. 엘리스 왕이 자식이 없으니까 여기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와서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잉글랜드 왕이에요. 연합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앙을 뭘 믿고 있냐면 그 장로교를 믿고 있어요. 장로교. 그러니까 어머니 말은 어느 쪽이에요? 청교도 쪽이죠. 근데 자기 종교가 믿는 것에서 떠나서 이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영국 국교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교도는 제임스 1세 올 때 환영했어. 왜? 제임스 1세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리 스토트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카톨릭이죠. 그래서 자기들하고 좀 잘 해줄 것 같은데 탄압을 했죠. 네, 반 카톨릭 정치를 했고 청교도도 탄압을 했어. 반 청교도. 그래서 이때 이제 대립군을 보면 영국 국교회와 카톨릭과 청교도, 특히 카톨릭에는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이 하여간 음모 사건 있죠. 국회에서 폭파 사건을 해갖고 이때부터 카톨릭 바퀴가 가속화되는데 가이 포커스는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가이 포커스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 가명인데 뭘로 그 유명한 가이 포커스 가명이죠. 그 전에 여러 소재도 했던 거 있잖아요. 한쪽에 해서 그 가이 포커스 가명이 유명해요. 항상 얘네는 그 가명 썼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 하여튼 그렇게 대립을 했고 찰스 1세는 이제 이 사람도 포함적 영국 국교를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반카톨릭인데만 이 사람은 친카톨릭이야. 그래서 스페인 왕조와 거래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까놓고 카톨릭을 내세울 수 없죠. 카톨릭은 소속하고 영국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 중에 카톨릭 의식을 되게 강조하는 파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고보혜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또 청교도를 통과하니까 의회를 그 당시 장악했던 그 계층들이 어떠냐면 청교도였대요. 그러니까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죠. 어떻게?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가 한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청교도,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이 한편에 내려서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왕당파 위에파가 연결되죠. 그래서 찰스 2세는 뭐죠? 찰스 2세는 중간에 뭐가 있었죠? 복고가 있었죠? 왕정 복고. 청교도 때 크로메디 아니면 청교도 윤리를 너무 강조했잖아요. 생활정책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국민들이 누구를 이제 선출했냐면 영국 국교에서 선출했어. 그러니까 그 청교도 혁명 당시에는 의회가 누가 장악했냐면 청교도들이 장악했는데 명예혁명, 그러니까 그
왕정국부에는 영국국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여기 영국국교회는 정통국교회예요. 예. 짜증도 나중에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근데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는, 그니까 앞에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는 정치적 차원에서 카톨릭 종교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뭘 믿고 있었어요?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 왜냐면 프랑스 만민들은 그 카톨릭을 받아들였거든요. 자, 그래서 친 카톨릭 차원에, 그니까 개인 차원의 신앙심도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반발하죠. 영국교회가 정확한 의회에서는. 근데 이때 이제 대립군은 어떻게 되냐면, 영국의 국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 그리고 부도, 청교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태가 카톨릭이지만 부수적으로 또 누구도 공격해요. 청교도 공격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쫓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신사를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이제는 공직을 취임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냥 허용하죠. 이게 그 유명한 부수법이야. 간용법을 만드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이 어떻대요? 붕괴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보시면 편하죠. 이해 되실 거예요. 자, 그 스토트 왕국의 전체 정치를 볼게요. 자, 트루 왕조는 이제 의왕조에도 정치를 했지만 스토트 왕조는 대립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트 왕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첫 번째 왕이 잉글랜드 제임스 1세야.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고. 자, 이 사람은 되게 그 허영심이 강하고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야.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죠. 그래서 자유왕국과 진정한 법이라는 그 책에서 왕이 꼭 신이다 라는 왕권 신수설 주장이야. 요번에 그 예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프랑스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잉글랜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의회 정통이 강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의회가 이제 반발을 하죠. 자, 그 다음 종교 정책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장로교예요. 미니만이 이 사람은 신교거든요. 근데 개인의 이제 종교 문제를 떠나서 이 영국 국교를 이용해서 첫째 중앙집권과 안건강화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의 카톨릭이나 청교도 압박하는 정책도 동시에요. 그러니까 반 카톨릭, 반 청교도 정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압박하면서 그 일부가 어디로 갔죠? 아메리카 데리고 왔죠. 메이플하우스 하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카톨릭을 박하게 하죠. 박해 해갖고 아까 처음에 그 가이포크스가 의회 폭발 사건을 얘기해갖고 공격적으로 탄압을 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성서를 영어. 영어 뭐야? 성서를 그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좀 약간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국외 정책으로 해갖고 카톨릭과 신도교가 대입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카톨릭을 타협하면서도 또 한편은 친스페인 정책을 내세워요. 왜 친스페인 정책을 내세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그 프랑스를 견제하는 목적이었어. 네덜란드가 철저하게 종교를 모아가니까 그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정치 목적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누가보고 비슷하죠? 리슐레어 추기경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볼 게 뭐냐면 청교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죠. 자, 청교도를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몇 페이지 쓰시냐면요, 599페이지. 자, 그 영국 국교회인데 보통 청교도는 원래는 어디서 있던 그 사람이냐면 영국 국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 국교회는 통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구교와 신교주 요소가 같다고 했죠. 같이. 그래서 구교는 좀 의식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신교는 온건한 칼뱅 조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둘이 짝꿍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것을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파벌들이 형성된. 그 파벌 중에 하나가 영국의 청교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명칭상 구교를 좀 합병했는데 원래 이제 그 하나의 왕국은 하나의 종교 원칙에 따라서
청교도는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형식상 어디에 속했죠? 영국 국교에 속했어. 형식상. 그러다가 나중에 명예혁명 끝난 다음에 영국 정부에서 독립교회를 허용해 준 거야. 그러면서 청교도가 분리나가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분리나가는 거고, 그래서 명예혁명 이전에는 청교도는 형식상 뭐예요? 국교도야. 근데 명예혁명 이후에 때는 완전히 뭐가 되죠? 비국교도가 되는 거죠. 네. 구분하세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서양사기들과 교과서에서는 명예혁명 이후에 비국교도인 청교도를 가정해놓고 소급해서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국교도,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비국교도. 이게 이제 그 사실이고, 교과서나 통문에서는 명예혁명 이후를 기준으로 해놓고 얘기한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성공회를 보죠. 이 성공회는 청교도 외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성공회 국교도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어.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고고여파. 고고여파는 뭐냐면 성공회 중에 카톨릭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예배나 성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파벌들인데, 그러니까 거의 카톨릭 요소가 90%야. 그래서 그 나중에 찰스 1세가 신카톨릭적인 친구를 내들 때, 이들을 이용한다고 했죠? 교구 역할을. 저구 역할인데, 고구 역할과 그 카톨릭 요소를 강한 데 반해서, 저구 역할은 포테스탄트 요소가 강해요. 그래갖고 이제 종교개혁, 종교나 개인의 어떤 그 떼심, 그 다음에 성도 지상주의, 보금설, 신앙에 의한 인설 등등 신교적 요소를 되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나 성차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또 성사 인정하죠. 근데 이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요 저구역에서는 그 카톨릭 의식을 그렇게 강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카톨릭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고고역파라고 하고, 반대파가 뭐한다? 저고역파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저고역파는 또 청교도가 아니야. 그래서 청교도와 고고역파와 중간 정도의 사이,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강교파는 뭐냐면 그냥 성교회는 있는데 그렇게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고고역파든 저고역파든 청교도든 그냥 좋은 건 다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한다? 강교회파라고. 강교회파가 그 성공의 다수예요. 성공의 다수고, 그 고고역파와 저고역파는 좀 성공해서 극단적인 거야. 이런 것들은. 자, 청교도를 보자. 청교도는 크게 두 분류가 있어. 잔류파는 뭐냐면, 후에 이제 청교도가 분리되잖아요, 명예혁명 이후에. 근데 계속 영국 국교에 남아서 잔류가 있던 상태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없어졌어. 영국 국교에 이제 통합되고. 그 분리파는 뭐냐면, 청교도는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16세기 때 청교도는, 중반 때 청교도는 통일을 반대해가지고, 그 당시 국교회 안에는 그 카톨릭 요소를 좀 깨끗이 하자. 프린트하자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야. 근데 17세기 때는 아예 이제는 독립하자는 독립교회들이 나타나거든요. 두 가지 흐름들이 하나 합쳐갖고 얘네들은 이제 그 청교도라고 하죠. 분리파. 예. 그래서 이제 이 분리파 안에서도 또 파벌이 있어. 여기 보면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신뢰파, 디거즈, 피그린 딜러, 디거즈 이렇게 있는데, 분리파 중에 다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장로파야. 장로파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뭐냐면 전국적인 통일을 카톨릭처럼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어떤 통일 조직으로 가보자. 장로의 중심에. 자, 그래서 이 장로파들은 그 영국 국교에 대해서 그 뭐냐면 불리하다는 의견인데, 또 상당수 통합하는 계속 있자. 오히려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얘네들을 장로파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독립파는 장로 중심의 어떤 통일주의 교회를 반대, 개별 교회를 반대해요. 그래서 개별 교회적인 어떤 것들인데, 이게 독립파야. 이걸 해중파라고 하죠. 해중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파는 나중에 뭘 이끌죠? 청교도를 이끌잖아요. 코로나에도 독립파 출신이야. 예. 그 다음에 수평파는 뭐냐면, 독립파 있는데 독립파는 더 가격해갖고, 얘네들 독립해 나왔어. 그래서 신앙의 자유, 식별제 때,
11조, 11제라니까? 11조죠? 네. 11조 페이지에요. 네. 그 다음 10년도는 아까 저는 이제 그 제세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유아세라는 인정하지 않죠.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 디거즈는 이제 그 원시 기독교, 도공산주의에 대해서 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거즈는 좀 빈민들이 많아요. 빈민들이. 그 다음에 헤드웨이파들은 뭐냐면 저주인이 잉글랜드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을 수 없다. 해외로 나가자. 그래갖고 주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메이프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은 청교도 내에서 정확히만 어떤 사람들이요? 피그린 파너스파야.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분리파 안에서도 여러 파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영국 국교회 성공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때는 뭐가 관련이 나가죠? 감리교가 관련이 나가죠. 감리교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들어갈게요. 앞에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회 입법권이나 이런 것들 무시권이고, 자의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을 멋대로 예전에 투도방주 때는 물론 입법권이라고 해도 뭐 되게 특별하게 오늘날 굉장히 입법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의회와 법을 만들거나 가사할 때 누구가 도움이 됐어요? 의회가 도움이 됐는데 가사할 때 그냥 직원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의회가 이제 지지주의 않고 하니까 그냥 덕세를 지지해. 덕세는 개인에게 지급한 세금이야. 이건 오늘날만 하면 뭐하고 비슷하죠? 인두세와 비슷하죠? 인두세. 그리고 이제 그 반대에서 대도도 그 덕세를 징수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에드워드 그 뭐야 호드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대법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면을 해요. 그래서 절대왕권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응해서 의회는 그 에드워드 그 뭐냐면 에드워드 코트가 파면하고 나서 의회 대응은 뭐냐면 법률을 작성해서 자치 특권을 규정하고 그 이 자치 특권은 의회 특권이죠. 회기대의 의원을 제지나 통제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반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후에 이제 의회 대해 뭘 인정하는 거죠? 면책 특권, 그러니까 권리 장정의 반영이죠.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자비를 에스파의 왕실이 맞아들이는 문제로 의회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갈등하고, 있다가 이제, 했던 거.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파의 왕실을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이제 반발하는데, 왜 반발하겠어요? 에스파냐는 누구죠? 카톨릭이죠. 예. 그래서 결국 반발해갖고 왕자비는 누구를 받아들였냐면 프랑스 왕실을 받아들였어. 근데 프랑스 왕실도 그렇게 안 좋죠. 왜? 프랑스도 뭐죠? 카톨릭이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이 빚었다. 그 다음에 찰스 1세 보자. 찰스 1세도 특히 아버지에 따라서 뭘 주장하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죠. 그 왕권 신권설, 왕권 신수설에 바탕을 뭐 정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에스파냐 프랑스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의회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그때 의회가 뭘 내놓냐면 권리청원을 내놓죠. 권리청원. 그리고 권리청원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영국의 3대 입법 그 현장은 3개가 있죠.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정.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적어놓은 거고,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한 걸 한번 볼게요. 교황사 183페이지 보세요. 자, 권리청원에서 1628년 내용 있죠? 자, 보면, 그, 제 1조를 보면요. 자, 전선 법률과 이날 선한 법령의, 법률에 의해 폐한 시기는
그의 만장일치 국가된 것이 아니면 어떤 조세, 공세, 보험금, 기타의 이와 유사한 부가금을 각추하는 감시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조세의 세금을 걷을 때 누구의 허가를 나타나는 거야? 의의 허가를 나타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연자의 부는 법률에 의해서 자유민도 적절한 판결 또는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자기의 소유권, 특권 및 자기의 자유를 보장한 가지를 침탈당하거나 법의 보호에 방치된 추방되는 게 없다. 예. 이건 대원자의 권리를 확대시킨 거죠. 요때 그 자유민이라고 하는 기족이 아니라 일반 자유민까지 확대됐다. 그 다음 제6조를 보면 최근 육해군의 부대가 전국에 분단 배치되어 그곳의 주민들이 자기 기사에 관하여 이들을 잡대기 들이고 머물게 하는 것을 강제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외국 왕국의 법과 간섭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인류의 폭탄은 국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왕실 친위병 아니면 군대가 육군이 없어요. 근데 육군은 뭐 전쟁 갈 때만 진집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군인들은 어디에 살죠? 부대에 살잖아. 부대 막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막사를 만들어 놓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전장관계에서 군인을 진발을 했는데 재울 데가 없는 거야. 재울 데가 없으니까 민간에서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6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조는 그 당시 특수한 영국 상황을 좀 알아야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자, 그러면 영국은 상비군이 없는 거인 거죠? 상비군이 있긴 있는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영국은 해군 중심이에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왕실 친위병, 호위병 정도고 전쟁 날 때만 이제 신경을 하는 거죠. 그 시대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세계 대제국을 이룰 때도 육군은 자기 사람들이 이제 쓰잖아. 육군은 좀 장교자는 영국인데 그 부하들 대개 보면 인도인들이에요, 인도인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독립비에도 찰스 1세가 걸린 처음으로 승리했죠. 그렇지만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켰어. 그래서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그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제 정치를 한 거죠. 자, 하여튼 관리청원은 영국의 3대 현장 문서다. 그래서 마그나카타, 관리정적, 관리청원과 함께 3대 문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회에서는 정치한 11년도의 정치를 보면 자의적인 전쟁을 추겠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루드와 스포르트라는 그의 의지에 갖고 이제 정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불만이 안 돼. 특히 이제 그 당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때 이제 그 아버지가 자의적인 가정이 뭘 부과했죠? 덕세를 부과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아들 때 선박세를 부과해요. 근데 의회 승인 없이 선박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 선박세가 원래 어떤 세금이냐면 원래 전시의 그 해안지대에 부과된 일시적인 세금인데 해안지대뿐만 아니라 내륙까지도 확대돼요. 상선적으로 상시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회에 허락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존 헨포트라는 사람이 반합수파를 역동해서 납세 거부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또 그 찰스 1세의 측근세력들이 독점권을 이제 흔들고 있는데 종전에 그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인자분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청교도나 상인의 불만을 사게 되고 진지나 그 다음에 세금이 궁중이나 사치 낭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게 되고 특히 공업분야에 새로운 길드 제도를 강요해요. 길드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새로운 길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어떻게 됐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젠트리, 상인, 수공업자,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 이게 다 반발한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칭카조의 정책을 내세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찰스 1세는 에스파르 왕년을 받아들여서인지 모르겠고 그 카톨릭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대도국 카톨릭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영국 국교도에 카톨릭과 관련된 파가 무슨 파가 있죠? 고고회파가 있죠? 고고회파를 내세워서 엄격한 국교의식을 합니다. 이때 엄격한 국교의식은 뭐죠?
카톨릭이실 강조하는 거예요. 카톨릭이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온 거지. 근데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스코틀랜드 왕위도 계승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강요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무슨 파가 강하죠? 장로파. 그러니까 장로파들이 들고 있는 거지. 그냥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발레리나 하니까 또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또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무슨 용이 일어났다? 청구성 용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다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기출문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343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보면, 1343페이지에 그 중 851번하고, 아니, 850번하고, 851번, 852번, 있는데, 뭐 비슷한 거니까, 아, 그냥 거치네요. 네. 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일단, 중요한 내용 같은데. 1629년에 의회를 해산한 후 11년간 11년간 로드와 보수적인 스트라스포트에게 의지하면서 자의적인 전자장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과세하고 측근의 궁정인에게 독점권의 혜택을 주었다. 자의적인 과세의 대표적인 것이 선박세로서 원래는 전시에 하나여 해안지대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던 세금이 전국적이고 정상적인 세금으로 징수되었던 것이다. 종 함수대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후에 반항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한 위안에는 군대가 필요하였고 의회는 그 군대를 찰스에게 맡기기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의회는 군대 지휘권을 의회가 장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동안 실정과 의회 불만을 종합한 대관주를 제시하였다. 이에 이르러 찰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1642년 초에 왕 함프덴을 비롯한 반항파의 의회 지도자 5명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을 런던 시청으로 피신하고 런던 시는 그들의 임무를 거부하였다. 이에 찰스는 북으로 떠나 군대를 규합하고 의회 또한 자의책으로 군대를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1642년의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내란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충돌적 운명이 시작되었다. 왕권의 보호를 받고 이를 지지해야 할 런던의 대상인들도 찰스의 무모한 경제정책 앞에 몸을 도사리게 되었다. 독점권의 남발은 그 혜택을 받은 자와 기득권자 간의 마찰을 빚어내고 모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찰스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런던 상인은 왕의 재정적인 요청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찰스는 하는 수 없이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계기는 1637년 대주교 로드가 스코틀랜드의 영국 국교회를 강요한 데서 발생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파는 단결하여 완강한 저항을 보였고 런던 상인들로부터 전비를 조달하지 못한 찰스는 1640년 의회를 소집하였다. 의회가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에 쌓인 불만을 털어놓자 찰스는 곧 이를 해산하였으나 재개된 스코틀랜드와의 전투에서 패하였다. 궁지에 몰린 찰스는 같은 해 10월에 또다시 의회를 소집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이 의회는 1653년에 가서야 정식으로 해산되는 장기의회가 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청교도혁명의 원인을 이제 보면요. 그 일단 청교도혁명의 원인은 이제 보면 그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이 당뇨에 저항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격한 국교의 의식인데 이건 뭘 강요하는 거죠? 뭐 구할까? 카톨릭을 강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는 반발. 그 다음에 전쟁이라 하니까 이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런던 상인들 그 비용을 주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죠. 런던 상인들 불만이 있어. 왜? 그 찰스 1세가 자기 측근들에게 독점권을 줬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빌렸던 독점권을 뺏어다 주니까 엄청 불만이 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주겠어요? 안 주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뭘 소집해요? 의회를 소집해. 근데 의회 소집했더니 10년 동안 불만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막 불만을 터놓은 거야. 그러니까 찰스 1세가 꼴보기 싶다 해서 해체시키죠. 이걸 무슨 의회라고 하죠? 반기 의회라고 하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계속 공격해 오지.
그러니까 돈은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개선하냐면 장기를 했어요. 이 장기에는 단기에는 또 혼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신 건데. 자, 그래서 이 장기의 개혁을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오랫동안 억눌리다 보니까 그 일단은 이 장기의 주로 선발됐던 사람들이 망당파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청교도인들이죠.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장기를 장악하게 되고, 당연히 그 반 부강 세력들이죠. 네. 그들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그 민중의 지지를 많이 끌었는데, 가갖고 청교도인들이 이제 뭘 주장해요? 정치권을 비난하고, 정치권의 사리사욕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찰스 2세의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국민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민주주의들이 먹혀 들어갈까요? 그럼 나중에는 왜 민주주의 싫어할까요? 민주주의 너무 깨끗하니까. 이 깨끗한 것을 말로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들한테 강요하니까 뭐야? 이제 민주주의 외면을 받게 된 거죠. 예. 자, 근데 자, 그 장기회는 종전에 많이 많았던 선박세를 폐지시켰죠. 선박세를 폐지시키고 그다음 왕권의 특별법조인 성실성. 그 외워주세요. 성실청은 뭐 하는 법조인이냐면 헨리 7세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 7세 때 만든 왕실법조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바닥에 벌이 들어졌다고 성실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헨리 7세 때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왕실 재판을 많이 이용했어요. 성실청은. 근데 이때 와서는 왕이 뭐냐면 지고 멋대로 그 재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권의 특별법조인이 성실청 해체를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고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강압적인 국구회 철회. 그래서 아까 그 고회파 있죠. 고파구의 어떤 정책들 폐지를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폐지라고 적어놓으세요. 교회 정책 폐지. 또 뭘 요구하냐면 그 왕이 이제 소집 없이도 3년마다 의회 정기 소집을 결제하자. 3년의 기법인데 그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가 의회 소집 안 했잖아. 그 당시 의회 소집할 수 있는 거는 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당을 막 비해놓던 거고. 그 다음에 누드와 스포네트가 있는데 누드와 스포네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찰스 1세의 측근사람이죠. 스윙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규탄하고 누드는 초반당하고 그 다음에 스포르트는 처형당했어. 이 사람은 왜 처형당했냐면, 이 스포르포드는 그, 위에 출신이에요. 의원 출신인데, 원래 의회파가 있다가, 고추에 달라붙지 마,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자지. 대신자는 처벌해야겠지. 그러니까, 노드는 어차피, 우리 사람 아니니까 추방하는 거고, 이 사람 대신자. 그러니까, 조직의 노드는 이제, 처형을 시킨 거죠. 네,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또 이제 의회를 보면, 그 중간에 또 스코틀랜드 반란이 있겠지만, 아일랜드에서도 반란이 났어.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도 반발했는데, 왜 반발하냐면, 그때 이제 아일랜드에 영국 신교도들이 이주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똑같이 영국 국교회를 강조하니까, 아일랜드 못 믿고 있죠? 카톨릭 못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카톨릭의 지지율과 농민들의 반항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의회에서 그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군대 지휘관을 누가 장악하느냐면 의회가 장악한 거야. 청교도인들이. 그리고 그 왕에게 대관줄 제시했어. 대관줄 뭐냐면 왕의 가호에 일일이 열거하고 그 관료가 책임을 두고 관료 책임 안에 너는 좀 배제하고 관료 책임 안에 정치를 해라. 이런 것들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왕이 열받죠. 그래서 그다음에 반항파 지도자를 체포한다고 이제 군대를 파게 되는데 이 지도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런던 시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런던 시청에 인도를 요구해서 겁을 나죠. 그러면서 청교도인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항파 군사와 의회파 군사 간의 싸움이 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초창기 때 그 왕당파를 뭐라고 표현되면 기사파, 그 다음에 그 의회파를 자사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기사파들은 지주, 그 다음에 왕당파들은 뭐 상공업자나 청구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꼭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이나 뭐 종교에 상관없이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제 개인 소식대로 왕답과 지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의행과 지지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종교나 가치관이나 아니 종교나 어떤 그 계급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좀 개인적인 어떤 소신과 그 판단에 따라 그 왕답과나 단박과 이렇게 의행과 그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국학생처럼 계급 평분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는데 한국은 왕답파는 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지지적인 층들이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볼 때 단박파는 청교도나 중상층이 많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 개인의 어떤 소신이 더 크게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육에서 한번 볼게요. 왕답파 기사파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육 209페이지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왕답파, 기사파, 조연사관에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불려졌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청교도 시기 때. 청교도 혁명 시기 찰스 1세를 수용하는 세력을 왕답파, 의회의 개인 명분을 중요시하는 세력을 의회파가 불렀다. 왕답파에는 전통적인 귀족과 대주주 출신의 상공계층이 많아 기사파라고도 불렸다. 왕답파는 자신들의 신분을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구스머리 형태의 가발을 착용하였으며 대체로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의회파는 국왕의 정제 정치를 비판하고 영국 고래의 유권적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였는데 머리를 짧게 깎았기에 단발파라 하였다. 의회파는 입헌헌정을 주장하는 장로파, 신앙의 자유와 민주적인 정치를 운영하고 추구하는 독립파로 나뉘어졌고 군 내부에서는 보다 급진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수평파도 존재하는 등 급진파와 운동파로 나뉘어 다양한 성향을 보였다. 예. 자, 결국에 초창기 때는 왕답파가 좀 유세했지만 점점 코너메인이 철기에 등장하면서 전세가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마스터무하고 네스리 전투에서 크게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럼 마스터무와 네스리 전투는 꼭 외워보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크루엘이 이제 어디 도망가냐면 저 스코틀랜드로 도망가요. 근데 스코틀랜드도 감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돈 받고 갖다 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형 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처형 당하고 나서 크루엘 중심에 공화국이 성립된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평론과 구로를 이제 보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